자, 우선 처음에 코드가 이메이저 7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E7. 이메이저 7 잡은 상태에서 2번 손가락만 떼주면은 E7이 됩니다. 이메이저 7, E7. 그 다음에는 Am7. 그다음 Am7. 주법은 싱코페이션으로 반박자 땡겨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C샵 마이너스 7, C 메이저 7, 그 다음에 E/B. 그냥 이 코드 잡은 상태에서 5번 줄부터. 그 다음에 A샵 마이너스 7 플랫 5. A 메이저 7. 그 다음에 D9. 이렇게 하면 A파트가 다 마무리가 되고, 후렴 부분에서는 이제 파워코드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A샵. 베이스 진행이 반음씩 떨어지는 패턴이에요. A샵, A, G샵, G, F샵. 여기서는 6번 줄, 5번 줄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6번 줄로만 가도 돼요. 둘 중에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브릿지 부분에서는 옥타브 주법이 나옵니다. 마지막 엔딩 부분은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데, 그렇죠. 엇박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난이도는 다른 곡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템포는 좀 빠르긴 하지만은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